하늘금강법 이성윤 원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이어트 식단, 올바른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올바른 다이어트 식단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살이 찌는 이유, 그러니까 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방이 몸에서 더 많이 생기는, 다른 것보다 지방이, 가지방이 좀 너무 많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식단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올바른 다이어트 식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은 하늘건강법 제가 책에, 그러니까 혹식생식 애동요법에 대한 혹식생식이 왜 좋은지에 대한 책을 낸 게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분석된 내용을 먼저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이 찌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체가 비상식량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굶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하는 거죠. 지방이라는 것은 이전에 혹시 뭐 생물이나 이런 데 배웠으면은 이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지방이 탄수화물, 단백질이나 다른 물질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요. 남으면 지방으로 들어와서 다시 축적이 되고 이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인체가 이렇게 꾸준히 옛날에 원시 시대 때에, 그러니까 부족하게, 먹는 게 부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족했을 때 유전적으로 부족한, 내가 굶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비축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굶어도 내가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어디에서 갇혀서 먹지를 못해도 한 달이 더 물만이라든지 소음과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견뎌내고, 뭐 단식을 할 때도 견뎌내시는 이유가 그 비상식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보온, 추울 때를 대비해서 몸이 추워져요. 차가워지면 속이 어딘가가, 그러면은 그걸 보온하기 위해서 지방이 달라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구체적으로 비상식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또 비상식량 개념에서 다이어트 식단이 따로 이해가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비상식량의 개념을, 그러니까 살이 찌는 이유 중에 내가 비상식량이 많이 필요하게 내가 어떤 식이요법을 하면은,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식이요법을 하면은 인체가 유에 부족했을 때, 지방이, 그러니까 인체의 에너지, 기운이, 생명력이 부족할 때에 비상식량을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대인은 이렇게 먹을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체가 필요한 거는 질적이고 균형 잡힌, 하루에 내가 필요한 기운과 영양이 필요합니다. 골고루 된 내가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스턴트나 뭐 중간에 먹었다가 폭식을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하든지 뭐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뭐 고기나 어떤 특정한 편식을 막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럼 인체는 부족한 부분이, 인체를 활동도 하고 인체를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은 그거를 요구를 하잖아요. 주라고. 그러면 뇌에서 그 요구를 듣고는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러면 뇌에서 지방, 이게 제가 정의된 내용인데요. 뇌 지방 축적률이라고 합니다. 그게. 네, 이게 뇌에서 어떤 지방이 부족해. 아니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 그러면은 나는 오래된 뇌는, 머리는 풍족한 속에서 사는데 옛날과 같이 내가 굶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예를 들어서 오래 굶고 있다가 한 마리를 잡아서 자기가 먹잖아요. 그러면 둥둥해져요. 그러고 나서 한 달도 뒹굴뒹굴 이렇게 먹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가정을 한다, 일주일,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뇌는
그 야생동물처럼 특히 이제 육식동물과 같이 내가 굶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 같은 내 지방 축적률이 뭐 보건소에 가시면은 나 이런데 인바디 검사를 하실 때 통계적으로 보시면은 본인의 지방 축적률을 알 수 있는데 지방이 뭐 20%? 인체의 20%가 뭐 보편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중심이라고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많은 상태지만 그럼 이게 중심이라고 치면은 내가 그렇게 굶어주면요 내는 그 먹는 아무리 잘 먹고 있어도 영양과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20%대가 아니고 부족하니까 이게 25%, 30%, 40% 이렇게 이제 내에서 그 지방률이 올라가는 거죠. 음식이 팍 요럴 때 내가 그 정도를 축적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고서 계속해서 축적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축적률이 배로 올랐어요. 40%. 그러면은 내가 어느 날 폭식을 하든지 뭘 먹을 거잖아요. 그럴 때에 순간적으로 20%가 아니라 지방 수치를 40%로 팍 맞춰서 몸에 축적이 돼.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보통 본인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